안녕하십니까. 나는 사진 카페입니다. 오늘은 스위스메스 포 프로그램으로 눈이 내리는 소스를 만들어 눈 오는 영상으로 실을 쓰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프로그램을 불러오겠습니다. 툴바에서 왼쪽에 첫 하얀 아이콘 이것을 클릭하면 새로운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그리고 메뉴바에서 윈도우를 클릭하여 아래에 디파우스 레이아웃을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초기화됩니다. 다음은 프로폴리스 채널에서 무브 프로폴리스를 클릭하여 오늘 작업장 규격을 설정합니다. 폭을 640픽셀로 정하고 높이를 480픽셀로 정합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가 있습니다. 백그라운드는 흑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OK를 클릭합니다. 작업창을 바르게 위치시키기 위해 아래의 뷰 옵션에서 왼쪽 위 확대기 아이콘 피스 스테이지 윈도우 이것을 클릭하여 작업창을 중앙에 위치시킵니다. 다음은 스테이지의 툴박스에서 동그라미 툴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스테이지에 드래그하여 동그라미를, 작은 동그라미를 하나 그립니다. 다음은, 프로폴리스에서 나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논을 클릭합니다. 다음, 필 컬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아래 방향 갈매기포를 클릭하여 아래에 그레디언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레디언트 네모 타입을 클릭하고 아래에 동그라미 레이저 그레디언트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스테이지에 눈송이 모양을 갖추어 갑니다. 다음은 채색 눈금자 왼쪽 타입을 클릭하여 아래에 백색 하얀 컬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포인트도 클릭하면은 알파에서 아래 방향 갈매기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여 제로를 클릭해 줍니다. 다음은 툴박스에서 선택 툴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커서를 중앙의 중심부에 가져가면은 중심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드래그하여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커서를 가운데 가져가면은 십자로 변합니다. 커서가. 그러면 드래그하여 왼쪽 모서리로 갖다 놓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눈송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눈송이 하나를 40개를 복사하여 붙여넣기 합니다. 컨트롤 C를 클릭하고 컨트롤 V를 클릭하여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하나가 생겼죠. 가운데 중심부에. 여기에서 40개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웃라인에 목록이 생깁니다. 40개가 생깁니다.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스크류바를 보면은 눈송이가 증가되는 것이 표시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컨트롤 V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 됐습니다. 아, 더 많이 하고 싶으면 더 많이 만들어도 됩니다. 그거는 본인이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스테이지에 눈송이가 하나가 보이지만 이것은 겹쳐져 있지만 40개입니다. 이것을 사방으로 전송을 하겠습니다. 커서를 가운데 가져가면 십자가 됩니다. 그럼 이것을 잡고 드래그하여 사방 위치로 전달합니다. 이렇게 가운데 한번 클릭하면 십자가 생깁니다. 그리고 드래그하여 옮기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9개가 됩니다. 다시 또 사이사이에 가면은 이렇게 보기 좋게 됩니다. 이거는 눈송이가 나중에 다 휘날리기 때문에 이 모양 이대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 채워지면은 25개가 됩니다. 다음은 가운데를 둡니다.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됐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아웃라인에서 스크류바를 위로 올려서 첫 목록을 커서를 둡니다. 그리고 쉬프트를 누르고 스크류바를 내려서 맨 아래 목록을 클릭합니다. 그리하여 40개를 블록을 짰습니다. 그리고 메뉴바에서 Modify, Grouping, Group Age, Group을 클릭합니다. 다음에 한번더 눈송이를 추가를 시킵니다. 여기에서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커서를 두고 시프트를 누르고 마우스를 잡고 드래그하여 위로 올립니다. 이렇게 하여 40개를 한대 묶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가운데 가서 십자가 커서가 변하면은 이 스테이지 위로 약간 올립니다. 눈송이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 40개를 다시 4개로 분산시키겠습니다. 추가라 하여 만들어 분산시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여 다시 사방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공간이 생기는 데는 약간 늘려줍니다. 다시 왼쪽 방향을 전달하고 다시 오른쪽 방향을 전달합니다.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웃라인에서 맨 위에 커서를 맨 위에 파일에 커서를 두고 쉬프트를 누르고 맨 아래 목록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부록을 잡고 메뉴바에서 모디파이 그룹, 이번에는 은그룹 해체를 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메뉴바에서 모디파이 그룹핑 그룹에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눈송이가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끔 동작을 시켜야 합니다. 타임라인에서 눈송이 1프레임 커서를 우클릭하여 아래에 코어 이펙트 이것을 클릭하고 오른쪽에 목록에 익스플로즈 여기에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효과 막대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더블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아웃라인의 이펙트 창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익스플로드 숫자가 20은 눈이 내리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를 하고 80을 입력합니다. 그래야 눈송이가 휘날리는 속도를 늦춥니다. 그리고 아래 옵션에서 인프로드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오른쪽에 멀티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레이시드를 이거 삭제를 하고 제로를 만들어줍니다. 왼쪽에 J를 삭제하고 30을 입력시켜줍니다. 그리고 스트레치도 제로입니다. 다음에 오른쪽에 디션도 눈이 내리는 방향도 아래입니다. 다운을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칩니다. 다음에는 위로 올라가 캐스카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애니멀 캐스카드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 줍니다. 다음에 눈이 휘날리는 방향입니다. 안에서 바깥쪽으로 가게 클릭해 주고 밖에서 안쪽으로 가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고 여기서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게끔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리프팅도 눈이 계속 내리라는 명령으로 맨 아래 리프팅을 클릭해 줍니다. 여기도 리프팅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여기 오버랩이 있는데 오버랩이 지금 잘안 보입니다. 이렇게 클릭하여 오버랩은 제로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칩니다. 프리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스테이지가 좀 올바르지 않습니다.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눈이 내립니다. 눈이 내는데 눈이 양이 적습니다. 눈송이도 크고요. 그래서 다시 추가를 시키겠습니다. 스톱. 다시 한번 더, 오른쪽 아래에 커서를 두고, 쉬프트를 잡고, 마우스를 잡고 드래그하여 위로 올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더, 복사하여 붙이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하나,
셋, 넷. 아웃라인에 열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사방으로 분산시킵니다. 왼쪽 것이 스테이지 위에 없고 안에 있어서 약간 올려줍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웃라인의 목록을 맨 위에 목록을 클릭 잡은 채로 시프트를 누르고 맨 아래 목록을 잡아서 블록을 잡습니다. 그리고 메뉴바에서 Modify Grouping, Group Edge Movie Clip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프레이 쉽게 보이겠습니다. 프레이. 눈송이가 아주 가늘면서 적당하면서도 양도 많고 잘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장을 시킵니다. 저장을 하여서 어느 이미지에서도 눈이 오는 소스를 올리면은 눈 내리는 영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시 위에 눈이 내리는 영상에서 시를 올리는 영상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아래에 Save As 이것을 클릭하여 저장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목록을 눈 영상이라고 하고 눈 영상이라고 하고 이것을 바탕 화면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바탕 화면에 하면은 저장이 잘 눈에 뜨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다시 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시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영상입니다. 그것은 훨씬 만들기가 쉽습니다. 먼저 새로운 프로그램을 불러 오겠습니다. 툴바에서 왼쪽 하얀 아이콘 이것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불러옵니다. 메뉴바에서 윈도우를 클릭하여 아래 디파스 레이아웃을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초기화됩니다. 다음은 프로포리스 채널에서 Move Proporis를 클릭하여 작업장 규격을 설정합니다. 폭을 640픽셀로 정하고 높이를 480픽셀로 정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는 연회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OK를 클릭합니다. 아래 뷰 옵션에서 뷰 옵션에서 확대경 아이콘 피스테이지 윈도우 이것이 화면에 지금 잘안 보이겠습니다만은 본인의 화면은 잘 보일 겁니다. 지금 제 화면이 좀 정상이 아닙니다. 이것을 클릭하여 작업창을 중앙에 위치시킵니다.
다음은 툴박스에서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브루포리스 채널에서 위에 맨첫 번째 글씨체를 설정합니다. 글씨체를 눈 오는 영상에서는 글이 좀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굵은 글씨체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씨 크기는 18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글 컬러는 빨간 걸로 선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글 위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 간격은 5를 클릭합니다. 5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글씨 줄 간격은 10으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스테이지에 커서를 두고 드래그하여 글틀을 만듭니다. 여기에서 직접 글을 써 넣으셔도 되고, 다른 데서 복사를 하여 붙여넣기 해야 됩니다. 저는 복사를 하여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클릭하면 아래에 패스트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붙여넣기가 됩니다. 다음은 마스크를 만들겠습니다. 마스크라는 것은 마스크 속에서만 글이 보이는 영상 속에서 마스크 안에만 글이 있습니다. 그 마스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툴박스에서 사각 툴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프로포리스 채널에서 필 컬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아래 방향 갈매기표를 클릭하여 솔리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글틀 위에 커서를 두고 드래그하여 사각 틀을 만듭니다. 이것을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적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들 취향에 따라서 만드시면 됩니다. 다음은 글이 눈 속에서 글이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글씨체에 테두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프로포리스에서 조금 전에 마스크 만든 새로운 목록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두번 천천히 클릭하여 마스크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마스크 아래의 글에 커서를 두고 우클릭하여 아래 목록에서 Copy Object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한번더 우클릭하여 Paste in Place 붙여넣기를 하면 같은 목록이 두 개가 생겼습니다. 위에 것은 먼저 있던 것이고 아래 것은 방금 만들어진 목록입니다. 그러면 아래 것을 커서를 잡고 메뉴바에서 Modify, Grouping, Group Edge Shift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겹친 공간을 처리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예를 합니다. 그러면은 스테이지의 글씨가 이렇게 변합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다음은 이 아웃 목록에서 아웃라인에서 새로 생긴 목록을 잡고 위에 목록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메뉴바에서 Modify, Group 아닙니다. 그리 하면 안 되고요. 다음은 컬러를 넣어야 됩니다.
툴박스에서 9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프로폴리스에서 연필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아래 방향 갈매기표를 클릭하여 선 있는 것을 선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숫자란에 테두리 두께를 5를 넣습니다. 그리고 칼라는 노란 걸로 선택하겠습니다. 노란 걸로 선택하여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생긴 이 목록을 잡고 위에 텍스트를 잡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블록시킨 상태에서 메뉴바에서 Modify, Grouping, Group Edge Movie Clip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테두리가 입혀져서 글씨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다음은 툴박스에서 선택 툴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글틀을 커서를 가지고 가면 십자로 변합니다. 이것을 드래그 아래로 내립니다. 그리고 이 시 글이 위로 올라가게끔 만듭니다. 타임라인에서요. 이 잡혀 있는 이 커서에서 우클릭합니다. 그리고 아래 목록에서 무브를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효과막대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더블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은 무브에서 숫자가 10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아주 너무 글이 빨리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을 지우고 1500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칩니다. 다음은 타임라인에서 스크롤바를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효과막대 끝을 찾아갑니다. 1500프레임의 눈금자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에 글틀에서 빨간색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완전히 활성화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시프트를 잡고 커서를 글틀 위에 얹으면 십자로 변합니다. 그러면 위로 서서히 올려줍니다. 이렇게 올립니다. 그리고 아웃라인을 엽니다. 아웃라인을 열어서 마스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파란 화살표를 이용하여 마스크를 아래로 내립니다. 다음은 마스크를 커서를 잡은 채로 시프트를 누르고 무비 클립을 클릭합니다. 그리하여 두 개를 블록을 잡은 다음에 메뉴바에서 Modify, Grouping, Group Edge Movie Clip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프로폴리스 채널에 체크 라인이 두 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아래에 Use Button Object is Mask 이것을 클릭해 줍니다. 작업은 끝났습니다. 프레이 해 보겠습니다. 프레이. 시가 서서히 천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잘 못했네요. 마스크를 좀더 넓게 잡아야 되는데, 너무 좀 좁게 잡아서 글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넉넉하게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직접 이미지를 불러와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여기에서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이미지는 툴바에서 오른쪽 끝에서 왼쪽 방향으로 네 번째 import 이미지 이것을 클릭하여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그러면은 겨울 영상이라는 이미지를 제가 불러오겠습니다. 이미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리 이미지가 금방 올라왔고 시 영상이 먼저 생겼기 때문에 이미지를 아래로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겨울 영상이란 이미지를 화살표를 이용하여 밑으로 내려 보냅니다. 이 프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레이. 예. 이미지 위에 식기가 올라올 것입니다. 예,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 눈소스를 불러오겠습니다. 눈소스는 메뉴바에서 인스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import 애니메이션을 클릭합니다. 이것은 영상, 눈소스는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영상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만들었던 그 바탕 화면에 눈 영상이 눈송이가 있었습니다. 눈송이. 이것을 클릭합니다. 열기를 합니다. 예, 눈소스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프레이 해보겠습니다. 프레이. 예,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서서히 스테이지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음악이 있으면 한층 더 영상이 돋보이겠지요. 음악을 넣겠습니다. 수도. 음악은 제일 주의해야 할 것을 스크류바를 언제든지 왼쪽으로 당겨서 당겨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1프레임의 맨 위에 이것을 우클릭하여 아래에 사운드가 있습니다. 사운드를 클릭하면은 브레이 사운드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은 스크립트 창이 열리면서 임포트가 생겼습니다. 이 임포트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은 음악 파일을 찾아가라는 창이 열립니다. 그러면은 음악은 바탕화면에 저장해 두었던 음악 파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열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음악 파일 목록이 나옵니다. 이것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왼쪽에 사운드 이펙트라고 임포트 아래에 맨 아래 사운드 이펙트가 생깁니다. 이것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대화 창이 나옵니다. 맨 위에 체크란에 체크를 해 줍니다. 이것은 다른 음악과 섞이지 마라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아래 숫자에서는 음악을 1절만 할 것이냐, 2절도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2절로 선택하고 그냥 영상이 짧기 때문에 2절을 선택하고 OK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파란 확인란을 클릭합니다. 확인란을 클릭하시고 레이아웃 C1을 클릭하면 본 영상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프레이를 해보겠습니다. 프레이. 음악이 나오면서 영상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하여 오늘 눈오는 소스를 만들고 영상 위에서 시가 영상 스테이지 위로 올라오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 눈오는 소스는 두고두고 어떤 이미지에서도 얹으면은 눈오는 영상이 됩니다. 그리고 실을 식기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이 영상도 어느 이미지에서도 올리면은 영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하면은 상당히 좀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따로따로 만들면은 아주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번 만들어 보시면은 정말로 이 영상이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